여러분, 안녕하세요. 회사입니다. 오늘은 이상한 걸 해볼까 합니다. 뭐냐면, 제가 하드를 여기저기 뒤지다가 나온 회사원의 과거 사진 털이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남들이 털기 전에 내가 먼저 자진 납세하는 과거 사진 털이. 지금부터 회사원의 과사가 매우 나갈 겁니다. 자, 여러분, 같이 한번 웃어보십시다. 자, 먼저, 제가 이번에 찾아낸, 발굴해낸 과사들이 제일 오래된 게 2009년이네요. 자, 2009년에 회사원님은 어떻게 하고 살았는가? 뿅! 이때 저는 그러네요. 대학생이었네요. 2009년에. 아주 귀엽네, 아주 귀엽네. 굴러다닐 것 같죠? 얼굴이? 땡글땡글 해가지고. 이때는 제가 눈이 나빠가지고 서클렌즈를 꼈었네요. 이때도 확고한 나의 세계관. 이 어마어마한 직경의 서클렌즈. 그렇군요. 여튼, 자, 그럼 2009년 사진. 아, 전 정말 땡그랬던 것 같아요. 자, 그럼 2010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009년 사진 요거밖에 없네. 자, 2010년. 뿅! 저 혓바닥 못 집어넣나? 여튼 아까 2009년 사진도 그렇고 2010년 사진도 그렇고 머리가 꽤 짧은 편이죠.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계속 단발머리를 고수했었습니다. 왜냐면 제가 당시에 그 후지모토 미키라는 단발머리로 되게 유명했던 아이돌을 좋아해서 나의 디폴트는 긴 머리가 아니라 짧은 머리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동그랗지가 않아가지고 옛날만큼 동그랗지가 많아져서 좀 단발머리가 안 어울려지는 것 같은 그래서 이렇게 붙였지만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또 2010년 사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뿅! 아, 그쵸. 이거 내가 아마 취업 활동하러 다닐 때 그때 사진이었던 것 같아요. 이 스카프 그때 잘 메고 다녔었죠. 이때도 아주 동글동글하죠. 머리도 짧고 제 디폴트 머리는 항상 요 정도 길이었습니다. 제가 대학생을 내내 그래서 2주에 한 번씩 미용실 가가지고 길이를 다시 요만큼씩 잘랐죠. 남자들은 미용실 되게 자주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도 단발머리를 유지하느라 미용실을 되게 자주 다녔습니다. 그게 이때의 즐거움이었죠. 그리고 2010년 사진이 또 하나 있네요. 뿅! 아, 요건 강의실인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취업 설명회 할때 나눠준 뭐 게임 회사에서 나눠준 뿅망치네요. 크와 뿅망치네요. 아, 아주 동글동글하네요. 제 생애의 대부분의 날은 이렇게 동글동글한 얼굴로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아주 동글동글하죠. 근데 이제 좀 이따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느 순간을 계기로 얼굴이 확 이렇게 뾰족해집니다. 길쭉해집니다. 자, 2010년 지났고 2011년 사진이 있습니다. 2월 2일 사진이 뿅! 아, 이때도 아직 동글동글해요. 이때가 아마 그 한예종 다니는 선배가 단편 영화 찍는다 그래가지고 그때 한 며칠 도와줬던 그때였던 것 같네. 이때는 이렇게 딸기우유 립과 누드 립이 매우 유행했던 그런 때였습니다. 지금 맥 립스틱 중에 엔젤, 플리즈미 요런 게 이제 딸기우유 립스틱이었고 그 다음 또 유명했던 게 누드 립스틱 중에서는 피치스톡! 피치스톡이 매우 오렌지 색이다 라면서 바르고 다녔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리고 또 용했던 게 뭐가 있었더라? 미스 막 이런 거. 미스 TH 맥 립스틱. 그런 거 바르고 다녔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래서 입술이 지금 요새 요 입술을 보면은 되게 아픈 사람 입술 같지만 이때는 이게 최신 유행이었다는 거. 트렌드 세터였다는 거. 자. 아마 요런 게 제가 아마 뭐 엔젤 요런 거 바르고 다녔을 때였던 것 같은데 요거는 아마 이때가 제가 취업을 하고 맞아. 부산 출장을 갔던 때였어. 맞아, 맞아, 맞아. 기억난다. 아직 학교 앞에 살 때. 아, 아주 땡글땡글해. 그리고 아마 이게 같은 날일 거예요. 같은 날에 머리를 풀고 부산에 내려간다. 와, 출장이다. 나의 생애 첫 출장이다. 이러면서 내려가는 아침 사진이고 아마 그날 저녁에 부산 출장 가서 네트워킹 파티 할때 찍었던 사진 같네요. 그래서 이날 옷이 미묘하게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같죠? 이 가죽 자켓이랑 이 후드랑 그쵸? 가죽 자켓이랑 후드랑 그러네요. 부산 출장을 매년 다녔었죠. 지금은 안 가지만. 그리고 아 요게 이제 머리 아 머리를 갑자기 확 길렀네요. 아 그러고 보니 여기에서도 갑자기 머리가 길어졌네. 아 내가 요때 머리를 기르기 시작했었구나. 요때도 머리 이러고 다녔었네요. 지하철에서 아주 동글동글하네요. 그리고 아마 요게 저의 첫 번째 회사를 때려치고
혼자서 오사카 교토 여행을 갔을 때 사진인 것 같습니다. 이때 이제 앞머리가 거지존이 되어서 쭉 길어 내려와서 앞머리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렇게 살짝 옆으로 넘기는. 그리고 입술색은 아직도 이렇게 뭐랄까, 요새 보면 아픈 사람 입술색인 거죠. 땡글땡글했네요, 이때까지도. 자, 요때가, 요게 날짜가 2012년 6월 20일로 돼 있고, 요게 2012년 7월 1일로 돼 있네요. 아직도 이렇게 땡글땡글합니다. 머리가 많이 길었군요. 그리고 요 블라우스, 아직도 입고 다닌다는 거. 노란색 블라우스. 학교 앞에서 사가지고, 아직도 입고 다닌다는 거. 그리고, 2013년 5월달 사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뿅! 아, 맞아. 이 사진으로 넘어갈 때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이때부터 제 얼굴이 이렇게 뾰족하고 길쭉해집니다. 그리고 이날 입술이 땡땡 부어있죠? 왜 그러냐면, 이게 아마 교정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을 거예요. 이게 교정을 시작하고, 그 전까지는 막 이렇게, 교정하기 전에는 이렇게 떼글떼글 굴러다니는 그런 땡그랑 얼굴이었어요. 근데, 교정을 하니까 갑자기 여기가 이렇게 파이기 시작하면서, 여기 이렇게 길쭉해지고 뾰족해지면서, 갑자기 얼굴이 이렇게 길쭉해졌어요. 요 교정하기 전에 여기가 이렇게 더 빵빵했었거든요. 근데 교정을 시작하고 나서 며칠 후부터 그래서 교정의 힘이 어마어마하다. 그리고 맞아, 교정을 할때 이때가 요 사진을 찍은 날이 아마 교정할 때 아랫줄부터 붙이고 윗줄을 나중에 붙이거든요. 왜냐면 둘다 붙이면은 너무나도 고통이 커요. 그래서 아랫줄 붙이고 한몇주 적응이 된 다음에 윗줄을 붙이는데 요 사진을 찍은 날이 아마 윗줄을 붙인 지 며칠 안된 날이었어. 그래서 한창 이렇게 교정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처음 붙이면 씹을 때마다 미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밥을 제대로 못 먹어요. 그래서 살이 빠진 그런 상태. 그래서 이게 얼굴이 뾰족해진 게 더욱 많이 드러난 그런 상태였던 것 같네요. 그리고 이걸로부터 나흘 후, 얘가 2013년 5월 25일이고 2013년 5월 29일 사진이 뿅! 점점 이렇게 얼굴이 길어지고 있는 게 보이네요. 그러네. 이건 아마 홍대에 어디 놀러가가지고 찍었던 사진 같은데. 요 블라우스도 아직까지도 잘 입고 다닌다는 거. 그리고 2013년 6월 1일 날, 요때 사진을 많이 찍었었네. 이때 사진 6장이 쪼로록 나오는데, 보십시당. 뿅. 아, 맞아. 요때도 아직 입술이 부은 게 남아 있었네요. 왜냐면, 교정기를 이렇게 붙이면은, 여기 입 안이 처음엔 다 헐어요. 이 교정기 때문에 막 긁고 상처가 나서. 그래서 이때도 특히 여기 윗입술 쪽이 엄청 부어 있었어요. 봐, 교정기 있죠? 이거는 우리 낑깡 PD님이 찍어주신 사진입니다. 사진 참잘 찍어. 그리고 뿅! 아, 요게 또 같은 날 찍었던 사진이네요. 요 뒤에 있는 분은 지금 레진 코믹스에서 만화를 연재하고 계시는 만화가 양반인 후배님입니다. 그리고, 얼굴이 좀 길어지고 있죠? 요거랑 봐봐요. 요거랑 요거를 비교해보면 얼마나 얼굴이 길쭉해졌는지를 알수 있죠? 교정 전, 교정 후. 아, 얼굴이 엄청 길쭉해지지 않았나요? 이거는 무슨 개그 만화였다면 이제 좀 뭐랄까 실사화가 되어가고 있는 그런 느낌 아닌가? 그리고 또한 가지 느낄 수 있는 점은 회사원님은 어느 때나 볼터치를 빡세게 넣는 걸 좋아했다. 그리고 뭐 이런 사진 우리 낑깡 PD님이 아주 멋있게 잘 찍어뒀죠. 그리고 뭐 이런 거. 자, 그리고 2013년 7월 19일 사진입니다. 당시 뭐큰 감흥 없는. 아, 이때부터 조금 입술색이 진해지기 시작했나? 이때부터 조금씩 이제 엔젤과 플리즈미를 포기하기 시작했나? 제 또래인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 딸기우유 립스틱 되게 큰 유행이었던 거. 2014년! 맞아! 이때에 들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얼굴이 매우 길쭉해져서 저는 이 땡그리 얼굴이 되게 콤플렉스였기 때문에 이날 사진 찍은 게 제가 미용실에 가가지고 셀카를 찍는데 더 이상 내가 땡그리가 아닌 거야. 그래서 너무 기뻐서 더 이상 이제 아무도 나를 땡그리라고 부를 수가 없어 하면서 되게 기뻐서 셀카를 찍었던 그런 사진입니다. 이젠 더 이상 땡그리가 아니게 되었죠. 얼굴형이 이렇게 길쭉하게 돼서. 그리고 요거는 라섹 수술하고 그리고 요게 2014년 10월 18일 사진이라고 돼 있는데, 맞아. 제가 회사 다닐 때 저의 인생의 유일한 낙이 연극 보고, 무용 보고, 그런 거였습니다. 제가 회사가 다니는 게 너무너무 싫어서, 회사 다니는 게 진짜 너무 싫어서, 뭐랄까, 아침 되면은 이제 출근할 때 이런 기분이었어요. 이렇게
끽끽끽끽 해서 이렇게 머리통 이렇게 집에다가 벗어 놓고 자 오늘도 힘내서 한삽더 하면서 이렇게 출근하는 그런 느낌이라서 어떻게든 이렇게 내가 나답게 살기 위해서는 아름다운 것을 봤었어야 했어. 그래서 월급의 대부분을 연극 비용, 발레 보는 비용 그런 걸로 탕진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지금도 이때 월급의 한 3분의 1, 4분의 1 정도를 항상 이렇게 문화비로 썼었지만 그 돈이 지금도 절대로 아깝다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난 정말 정신적으로 매우 피폐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아마 이때쯤부터 회사원이라는 닉네임을 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아마도 제가 뭐랄까 회사 다니는 게 되게 나의 자아실현과 관련이 있고 회사 다니는 게참 다닐만하고 즐거웠으면 내가 회사원이라는 이름을 굳이 막뭐 인터넷상에서도 쓰지 않았을 것 같아. 네, 막 이렇게 아침마다 끽끽끽해서 이렇게 머리통 벗어놓고 출근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 들었으니까 되게 자조적인 느낌으로 회사원이라는 닉네임을 썼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마 내 지금 닉네임을 짓는다면 다른 이름으로 짓지 않을까? 회사원 말고. 그리고 뭐 다른 과사들도 좀더 털어볼까? 아, 요게 그 2013년 5월 요거 찍은 날에 셀카로는 요렇게 나왔네요. 이때 내가 스마트폰을 썼었나? 썼던 것 같은데? 뭐 갤럭시 1뭐 이런 거였겠지? 그래서 화질이 지금 생각하면 되게 안 좋지만 이때도 회사원의 볼터치 사랑은 아마 평생 지속될 것 같다는 거. 그리고 아 요게 2013년 이게 언제 사진인지 모르겠는데 야 화장 되게 잘하지 않았나? 나이 언니한테 댓글 달고 싶은데 언니 이 메이크업 튜토리얼 영상 좀 어떻게 화장을 이렇게 했을까? 와 지금보다 화장 더 잘하는 것 같은데? 와이 사진을 보면서 생각이 드는 건아 나의 리즈는 이미 지나갔구나. 아, 나의 리즈는 이미 지나갔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 언니 어떻게 화장을 한 걸까? 그거 참 신기하네. 뭐, 요 정도인 것 같습니다. 제가 회사를 관두기 전 진짜 회사원 시절에 사진은 과거 사진 요 정도인 것 같습니다. 뭐, 여러분이 재밌으면 다음번에 더 회사원님이 젊을 때 사진도 한번 털어볼까? 털어봤으면 하는 사람 여기 밑에 댓글 달아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빠잉!